흰 연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연꽃은 2, 3일 전에 피기 시작해서 지금 활짝 피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연못은 제가 3년 전에 조성하기 시작해서 지금 작년에 꽃을 일부 피웠고 올해는 더 많은 꽃이 지금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심어놓은 연 중에는 이게 백년이 있고요. 여기 하얀 연꽃 정말 청순하고 아름답습니다. 아, 멋지죠? 예, 아주 그 4월 초파일에 절에서 등을 켤 때 이 연 모양을 만들어서 등을 켜는데 그 연 모양이 바로 이 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백년이 있고요. 저 옆으로 조금 옮겨보면은 홍년이 있습니다. 지금 홍년이 예 지금 피려고 꽃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6월 말에서 7월 한 달간 이렇게 꽃이 핍니다. 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 연꽃 밑에서 연이 하나 피었다가 졌습니다. 벌써 열매가 맺고 있습니다. 연잎 밑에서 피었기 때문에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해, 봐주지 못해서. 그래도 다행이지, 지금이라도 이렇게 봤으니까. 그래, 잘 피었어. 여기 심은 사람이, 이 주인이 봐주고 관심을 보여주면은 이 꽃도 좋겠죠. 근데 아무도 봐주지 않고 관심도 없으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식물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저쪽으로 보면은 빨간 연꽃이 아주 멋지게 피었습니다. 그럼 한번 줌으로 당겨보겠습니다. 예. 활짝 핀 연꽃 옆에 이제 연꽃 봉오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 것이 형이고 나중에 나온 것이 동생, 언니와 동생 이런 사이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도 홍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가까운 예, 부여에 가면은 국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남지 가면은 정말 연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넓은 면적에 아름다운 다양한 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답니다. 거기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사진을 찍거나 볼 수 있는 이런 연꽃을 한번 연못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연꽃을 심었지만은 이것이 잘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 이게 또 관광지가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또 휴식도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밑에는 지금 연꽃 밑에는 지금 미꾸라지가 살고 있고 또 봄에 탄생한 올챙이들이 개구리 알새 낀 올챙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연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저 멀리 저희 집이 보입니다. 저희 집에서 보면은 이 연못이 내려다 보입니다. 지금 바로 연꽃이 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연꽃이 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연못이 화려한 빨간 색의 연과 또 흰색의 연이 이 연못을 완전히 뒤덮을 것으로 기대됩니다.